볼까? 오! 대박! 빨리 써! 15개 남았어. 유유 타이거. 오늘 친구들한테 우리 편지 써주기로 했잖아. 이제 내일 줘야 되니까 지금 편지지 좀 살까? 그러면은 편지지를 사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할까? 세계가자전 갔다가 아트박스 갈까? 그래 그럼 가자. 유유 오랜만에 엄마랑 둘이 데이트하네. 좋아? 어? 좀 뒤로 가자 세계가자전. 아 진짜 이거 하나 들을까? 바구니? 쉽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볼까? 무슨 색깔로 살까? 보라색. 페인트 캔디? 파란 옆바닥을 만들어주는. 우와 이런 것도 있어. 3개에 1,000원이래. 이렇게 3개 넣을까? 이거 숟가락도 3개 챙겨야 돼. 아 이거 어떻게 대박. 이거 많이 담았어. 세 개 다 뭐야 몇 개야? 아니 너무 많이 담았어. 아니 세 개만 사 세 개. 정말 로아코 하나 사야지. 이거 맛있잖아. 이제 가서 우리 시간이 지금 없어. 우리 편지지도 사러 가야 돼. 아트박스. 아트박스 여기까지 겁니다. 아빠 하나 사다 주죠. 콧방. 잠깐만 시원한 쿨. 오 이거 좋아. 콧방. 편지지 여기 있다. 편지지. 요만한 게 딱 좋지 않겠어? 그래? 선생님 거. 그러니까 선생님 거까지 하면은 잠깐만. 됐다. 자 여기 넣어놓을게요. 어 가위 여기 있다. 가위 한번 보자. 어 이거 딱. 어 이쁘다. 이거 귀엽다. 이런 게 살까요? 가위를 그거 그래 꽃 모양이 좋아 하트 모양이 좋아 꽃 모양. 이거 근데 이거 뭐야? 어? 우와 이거 라면인데? 엄청 매운 건데 이거. 아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속 빼려. 불닭소스보다 500배 매운 거래요. 불닭소스가 500배 매워?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어 여기도 플리퍼즈. 아 2,200원 여기가 더 싸다. 하지만 어머 뭐야? 아 깜짝아. 오뚜기래 이것도. 오뚜기. 아 귀엽지. 대학연필. 이거 학교에 가져가면 완전 인싸되겠는데? 열공. 이제 치치 데리러 가자. 나 다 쏘더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짱구 초콜릿인데 하나는 아까 치치가 먹었어요. 먹어볼게요. 가자면 치. 에어컨인데요. 맛있어. 이거 뜯어볼까요? 자, 오뚜기 캔디. 유유가 이거 브래드 이발소 오뚜기를 진짜 갖고 싶어 했거든요. 뜯었어요 그래도. 누가? 어, 왜? 벌써 뜯었어? 자, 여러분 지금 뜯었는데 첫 번째 거에서 초코가 나왔네요, 초코. 이게 좋은 거야, 초코? 얘가 제일 좋아. 아, 백설공주 초코. 치치 브래드 이발소 오뚜기 뜯어볼게요. 뭐 나왔으면 좋겠어? 오, 착한 일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착한 일크가 나올까? 엥? 소세지. 유유, 이번에. 자, 두 번째. 누구? 엄마가 먼저 살짝 꼽대. 알았지? 유유가 바라는 밀크는 밀크인데 약간 착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좀 불만이 가득한 밀크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치치 거는 과연 뭐가 나올지.
살짝 볼까? 오! 대박! 아, 착한 일커보다 엄마가 생각할 땐 더 좋은 것 같은데? 도도! 바꾸자. 안되는데 제가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희가 오늘 다 똑같은 게 안 나오고 다 다른 게 나와가지고 다행이에요. 어쨌든 재밌는 오뚜기였습니다. 댄스 모두 함께 댄스 치자. 유유가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사봤고요. 이거는 먹었습니다. 나도만 모양색이랑 초콜릿 맛이 나. 나는 칼라풍선인데 유유가 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입으로 숨 쉬지 마요. 여러분 유유가 이거 할 때 절대 숨을 쉬지 말래요. 오, 점점 커지고 있어. 라푼선 같아. 치치 불어보세요. 아니, 아니 입을 대고 불어요. 유유랑 같이 초등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빼고 이제 마지막인 친구들한테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14명한테 쓰고 선생님 세 분한테 편지를 써야 돼요. 문제! 친구들 14명에다가 선생님 세 분을 더하면? 잠깐만요. 세 명이에요? 네. 이게 이렇게 오래 생각할 문제인가요? 17명! 맞아요. 아니 틀린 거를 지워야 되는데 틀린 거 안 지우고 하트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어 지금. 네, 건강하시고. 여기 알림. 아 올림이라고 하세요. 아니 알림. 나 좋아요 알림. 공주 옷 좀 그만 입어. 아니 맨날 하루에 지금 공주 옷을 수십 번을 갈아입고 또 입고 지금 몇 번째야 이게. 지우개로 잠깐 지우면 되는데 이게 하트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일단 내비두고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빨리 있어. 15개 남았어. 내일 친구들한테 잘 전해줘요.